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의 특징주로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오늘의 특징주는 이글루 가져왔습니다. 이글루, 이글루 네.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 종목 어떤 점 주목하시나요? 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챗GPT의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산업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챗GPT로 인해서 AI 산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아, AI로 인해서 이 해킹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. 결론적으로 이 AI가 해킹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해커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대규모 해킹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해킹 혹은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이런 이제 탐지 기술을 또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또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글루는 이 보안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AI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ChatGPT 그다음에 이 AI에 대한 흐름이 최초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이제 AI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까지 건너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 ChatGPT 관련된 이슈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. 아마존은 다음 주에 CPI 발표되면서 또 이 분기점으로 인해서 다음 새로운 또 강세 섹터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글루는 ChatGPT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새롭게 또 다음 강세 섹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일단은 상한가 들어가는 데는 실패를 했잖아요. 이 종목을 어떻게 단기로라도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 비슷한 종목을 보자. 그렇죠.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느낌이고 네. 일단 결론적으로 아까도 한번 이제 이상형 월드컵에서 말씀드렸었지만 더 가려면 상한가가 나와줬어야 됩니다. 그런데 상한가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1년 넘는 약 한 1년 반 동안에 가장 고가가 나와준 구간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 부근에는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ChatGPT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돌만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돈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. 네.